미세현미경 가마술은 척추관 협착증 환자나 요추 추간판 탈출증 환자에서 다른 비수술적인 방법으로 그 치료 효과가 있지 않을 때 수술적인 방법으로 시행하는 수술법이고요. 기존에 큰 절개를 하고 눈으로 보면서 했던 수술과는 다르게 현미경으로 시야를 10배 이상 확대해서 보기 때문에 적은 절개만으로도 수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환자들은 그 수술 시에 조직 손상이 적고 출혈이 적기 때문에 다른 기저질환이 많은 환자들도 큰 위험 부담이 없이 할 수가 있고 환자의 회복이 빨라서 일상생활로 조기에 복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환자분은 69세 남자 환자로 4번, 5번 요추 추간판 돌출로 인해서 이런 식으로 디스크가 신경, 왼쪽 다리로 가는 신경을 압박하고 그로 인한 왼쪽 하지에 방사통을 호소하던 환자분이시고요. 다른 비수술적인 방법으로 효과가 없었기 때문에 수술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한 3cm 정도의 최소 절개로 수술을 했고요. 이런 식으로 왼쪽에 신경을 압박하던 그 디스크를 깨끗하게 제거하고 신경도 충분하게 감압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요 측면 사진에서도 뒤쪽에 신경을 누르고 있던 디스크도 이제는 잘 제거가 되었고 신경도 압박을 받지 않고 아래쪽으로 잘 내려가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